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 크게 변화의 모습은 없습니다. 현재 아난티아 셀트론 헬스케어가 결국은 상한가였나요, 원래? 저 지금 봤는데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부각약품과 일약약품이 현재 상한가입니다. 그리고 그외 종목들 중에서는 바이오니아, 바디텍, 메드, 애플론 모두 다 바이오 쪽에서 현재 시세가 나고 있는 게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뭐 코스피 쪽에서도 보니까 레버리지 외에 보면은 삼성바이오 6% 이상의 상승세, 부각약품 말씀드린 대로 상한가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세네요, 오늘 바이오 섹터가요. 예. 자, 시장 상황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서상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세네요, 바이오 섹터가. 그런가요? 이러니까 코스닥 시장의 지수 자체도 흔들림 없이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일단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바이오 보면은 뭐 거의 날개를 달았고요. 까우뚱? 그런가요? 저는 뭐 까우뚱? 간당간당 해가지고 불안한데. 불안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애매하다고. 강하긴 한데. 그렇죠. 네네. 근데 중국 쪽에 PMI는 예상대로 다시 뭐, 제자리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이것도 힘이 됐을까요, 혹시? 그것 때문에 좀 반등 주다가 다시 빠졌잖아요. 알겠습니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일단 한국 증시는 미증시 강세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뭐 특히 이제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FDA나 뭐 어제 미국 장중에서는 WHO가 네. 뭐 좋은 소리를 또 얘기를 했고, 뭐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들이 나오면서 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해도 조만간에 이제 치료제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에 섞인 그런 전망들이 좀 많아지면서 네. 안도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흐름이었죠. 이게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올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증시도 좀 이상한 거는 주식시장은 올랐는데 상품시장, 외환시장, 채권시장 모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별로 안 좋았습니다. 결국 뭐냐면 그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좋아질 종목들. 근데 미국에서는 판기업들이거든요. 대형 기술주들. 그쵸, 그쵸. 예. 거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은 소식을 또 얘기를 했고 775%나 급증했다는 데이터 센터 아니 스트리밍 그 매출이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급증을 했다는 것 때문에 올라갔고 존슨앤존슨은 치료제가 아니라 그쵸. 백신에 대한 임상 시험을 9월부터 개재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호재성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인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런 요인에 의해서 상승 출발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경기 침체 이슈가 불거지면서 여전히 슬슬슬슬 매물이 나왔고요. 시장은 조정을 좀 이때만 매물이 좀 나오긴 했지만 대형주 위주로 매물이 좀 나왔고 일본 중소형주들만 종목 장세가 펼쳐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제 중국의 제조업 PMI랑 서비스업 그 PMI가 발표가 됐는데 뭐잘 나왔죠. 네, 확장세로 전환을 다시 50 했으니까. 이상으로 그러니까 올라갔더라고요. 통계국에서는 그 얘기를 하죠. 1월달, 2월달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망가졌다라면 2월 말 이후에 그 정상화를 찾아가는 과정이었고 3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전에 수치로 돌아섰다라고 전망할 정도로. 근데 이걸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이슈가 완화가 되면 지금 현재 만약에 경기 침체 이슈가 불거진다 하더라도 금방 좋아지네 라고 해석될 수가 있고요. 첫 네. 번째. 두 번째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거 아니야. 두 그런 가지가 것. 다 생각이 될수 있겠네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올라가다가 매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도 이것 때문에 올라가다가 다시 흘러내리는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고요.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자, 막판에 이거는 뭐냐면 이게 크게 흔들렸잖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해외 시장 자체도 여전히 지금 흔들리고 있고 일부 매물이 좀 투여된 것들도 좀 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바이오 업종들. 그러니까 코스닥을 보면
이때 갑자기 빠지는 거예요. 네네. 이게 특히 이제 바이오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매물이 막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또 다시 올라가고. 오늘은 바이오에 울 뻔했다가 다시 웃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도 존슨앤존스 얘기가 나오면서 제약업종들이 같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게 그 FDA가 말라리아 그 치료제를 긴급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납부 축소한 요인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게. 근데 이제 그거가 문제가 뭐냐면, 아,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나중에 타미플루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몸의 온도를 그 열을 내려주고 뭐 이런 것들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올랐어요. 어제 화이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급등을 했거든요. 아, 다른 것들도 이미 이제 긴급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소식 때문에. 그 다음에 길레드 사이언스를 비롯해서 뭐 여러 제약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치료제에 대한 기대, 네, 이런 것들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에봇 같은 경우는 그 진단키트, 진단키트 같은 경우 거기도 상당히 길레드 사이언스보다 더 큰 기업이에요. 상당히 큰 기업인데, 네, 이제 그 회사가 일단 그 관련된 것들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미국의 코로나 표본이 이제 급증을 하다 보니까 뭐 확진자는 급증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치료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공포 심리가 완화되고, 그래서 어제 보면 미국 증시는 이렇게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그 판기업들을 비롯한 그러니까 온라인과 관련된 이제 기업들,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올랐죠. 그다음에 에너지 업종도 엇갈렸어요. 어제 에너지 업종이 미국 그 장중에 그 국제 유가가 6% 넘게 급락을 하면서 쉘 기업들은 빠졌는데 대형주들은 또 올라요. 이게 전반적으로 얘네들이 좀 문제가 생기면 얘네들이 인수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기대감들도 좀 있고, 그 얘네들이 이제 쉐보론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배당을 줄이거나 안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돈을 아껴서 이제 뭐 그런 레미네 이런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산시킬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견고한 요인 중에 하나가 국제유가가 지금 현재 뭐 한 5% 6%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6% 정도. 근데 이거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그 브렌트유도 같이 봐야 됩니다. 브렌트유가 원래 WTI가 우리가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긴 하죠.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CME 시장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는 일단 브렌트유고, 그렇기 때문에 브렌트유가 어떻게 보면 국제유가의 기준이거든요. 이쪽 같은 경우는 1%에서 2% 정도밖에 안 오르고 있어요. 최근에 빠진 거에 대한. 그러니까 일시적인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거 뭐 반응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뭐 유럽 그 일본이라든지 중국, 호주 대부분 아시아 시장이 다 밀려내리고 있는 그런 매물 처리가 되고 있고, 그 미국의 시간의 선물 같은 경우도 동반에도 같이 빠지고, 네, 있는. 뭐 그냥 뭐랄까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빠졌다가 올랐다 이러네요. 그렇죠. 예.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시장 자체는 뭐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오후 들어서 또 나왔던 내용이 WHO에서 한마디를 합니다. 그 아시아 국가들이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정체되거나 지금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한두 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줄었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 안심하면 안 된다. 이거 갑자기 튀어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죠. 그 경고를 했어요. 네. 이 시기 때쯤. 그 영향도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도 좀 이슈에 민감한 장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네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시장 자체는 뭐 최근 들어서 대형 기술주가 좀 끌어올리면서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왔지만 여기서 올라가기에는 여전히 미국 쪽의 확진자 수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은 좀 부담스럽죠. 거기다 경기 침체 이슈도 여전히 부담스럽고, 최근 들어서는 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피크가 언제냐, 네, 이거 가지고 막 많은 조사 기관들이 연구를 하고 막 그 하고 있거든요. 방금 전에 제가 본 것만 놓고 보면 이제 워싱턴 대학에서 이제 산하 기구긴 한데 좀 독립적인 그게 이제 질병과 관련된 통계나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그 연구 기관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거기서 연구한 거는 일단은 코로나 확진자로 확산이 되고 그러면 경증 환자들도 입원을 해야 하잖아요. 중증 환자는 ICU, 그러니까 ICU, 그러니까 그 긴급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응급실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응급실 쪽. 네.
이제 그쪽으로 이제 그쪽이라든지 이런 병상들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 게 있어요. 이제 그걸 보니까 그거 보다가 막 저도 이제 그거 한번 만들어 봤는데 걔네들 거 보니까 4월 15일 날이 미국이 피크더라고요. 아, 4월 15일. 네. 4월 15일 날이 미국이 피크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점차 병상 수가 이제 줄어드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늘어나더라도 이제 치료 받는 사람들이 더 이제 많아지면서 확진자에서 치료로 완치자가 많아진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우리나라도 지금 예. 그러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줄어들어서 6월 달 내면 끝. 이제 거의 이제 바닥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제 6월에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물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피크를 4월 15일, 4월 중순경으로 잡고 있는 경향도 좀 있지만 이 오늘 오후에 이제 WHO에서 언급을 했듯이 그렇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 갑자기 우리나라처럼 갑자기 이제 뭐 집단 감염이 곳곳에 생겨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심 해야 되는 것들은 네. 계속 경고를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도 이탈리아나 이런 쪽이 일단은 확진자 수가 좀 이렇게 증가율이 주춤해졌지만 네. 뭐 스페인이나 독일이나 이런 프랑스 이런 데는 계속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그러다가 이제 이탈리아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쪽에서 또 이동을 네.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안심할 수는 없는 그리고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쉽게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요인보다는 경기 침체 이슈로 지금 현재 하나 둘씩 넘어가고 있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해야 되고요.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는 뭐 배제할 수 없으니까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의 변화는 크게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마감 결과 살펴봐야겠네요. 잠시 후에요.